오늘도 개미는 학교를 간다. 아, 이렇게 큰 개미 본 적 없는데요? 난 여왕 개미야. 그래서 짱이지. 일개미 아니고? 그건 엄마. 아, 슬퍼. 유나, 비와 추워. 조심히 잘 다녀와. 오늘도 언니 버리고 가는 거야? 응. 언니 버리고 가니까 빨리 내포를 줘. 잘 갔다 와. 안녕. 안녕, 안녕. I love you. 잘 갔다 오세요. 응. 이 날씨는 100% 비 내리는 날씨. 어제 바람이 진짜 많이 불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낙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즐거운 학교 생활 보내고 오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날씨 좋아. 뒤에서 미식축구 연습하나 봐요. 저희 학교 아니고요. 다른 카톨릭 고등학교인데 저희 학교는 미식축구 연습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맨날 이 학교만 연습을 열심히 하더라고요. 왔다? 야, 니 아까 엄마랑 전화했잖아. 엄마 스피커폰으로 했거든. 로즈 밖에 있다가 니 목소리 듣고 나서부터 계속 기다렸어, 지금까지. 하이. 여기 엎드려가지고. 니 온 줄 알았나 봐, 목소리 들려서. 응. 엄청 기다리더라고, 지금. 야. 엄마 아이스크림 먹자. 꺼내 먹어. 아. 그저께 로즈 초콜릿 먹은 거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아, 말도 하기 싫다. 로제가 엄마가 여기에 둔 이제 쿠키 초코쿠키를 초코쿠키 3개 정도를 먹은 거예요, 원래. 그래서 토하게 하려고 물 거의 20통 먹이고. 근데 절반은 다 흘렸지. 근데 결국 토는 안 하고. 밤새 엄마 잠 한숨 못 자고 지켜봤잖아. 아픈 강아지는 초콜릿 먹으면 진짜 죽을 수도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지켜봤는데 다행히 멀쩡해. 다행히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나 봐요. 영상 첨부해. 그거 어딨어? 빨리 있어. 그거 첨부해. 목이 오셨죠? 너무 완전 도둑이야, 도둑. 무슨 숭숭숭 와서 눈치 한번 보고 냠냠냠 하고 먹었어. 근데 그날 진짜 로제의 인성을 견성을 다시 봤어요. 로제 진짜 너무 착하다는 거를. 왜냐면 토 시켜야 돼서 물을 억지로 계속 먹였잖아. 물을 진짜 많이 억지로 먹였거든요. 입을 딱 잡고 억지로 많이 먹였는데도 화 한 번 안 내고. 싫어서 그냥 으르렁은 약간 하긴 했어. 근데 그게 싫다는 표현인 거지 엄마한테 막 공격하려고 한 게 아니잖아. 근데 그냥 막 도망가기만 하고. 그래서 물 다 먹고 도저히 더 먹이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수건으로 막 닦아주는데 갑자기 품에 와서 안기고. 그치. 진짜 착하구나 우리 로제는. 언니랑 다르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음이 울었어요, 로제 죽을까 봐. 비밀이야. 진짜 엄청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초콜릿이 다크 초콜릿 같은 건 좀 위험하다고 하는데 다행히 밀크 초콜릿이었고. 그때 바로 막 병원 가려고 하는데 병원 여기 동물병원 두 개 있거든요, 이 동네. 둘 다 문 닫아가지고 미쳤나 봐. 아니, 어쩔 수 없이 물 먹였지. 동물병원 왜 있는 거야? 이머전시 때 있으라고 있는 건데. 우리는 한국에서는 24시간 하는 동물병원 좀 많잖아.
우리 동네에도 있잖아. 근데 없어서 좀 심각했었지, 그날은. 로제 너무 다이어트 시킨다고 간식을 충분히 못 먹어서 그랬던 것 같아. 엄마가 좀 계속 생각해 봤거든. 그래서 까까를 그러니까 먹는 거야? 원래 사람 음식에 허락 없이 손한 번도 댄적 맞아요. 없잖아. 진짜 5년 동안 같이 살면서. 진짜 근데 그게 다이어트에 초콜릿이었고. 부작용이었나 봐. 그게 하필 초콜릿이어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조금씩 간식 주는 걸로 합의를 그리고 보자고. 진짜 로제 손 닿는데 먹을 거안 놔두려고. 귀여워. 어떡해. 아니 왜 이렇게 귀여운 거야? 우리 집 애기. 그 초코 안 흘리게 조심히 먹어라. 로제 거 아니지? 엄마랑 언니들 장 보러 가는데 따라왔어요. 로제가 따라가고 싶었는지 쫓아오더라고요. 엄청 뗐어가지고 그치? 저도 빠방 타고 싶었죠. 빠방 탈 거야, 빠방. 추운맛 파스타. 버섯이랑 고추 샀고, 우유 사고, 넣지 마라, 죽는다. 배고파. 빨리 하자. 그냥 파스타 말고 라면을 끓여 먹으면 안 되는 걸까? 안 돼, 안 돼. 뭐가 안 돼? 케첩. 아니, 케첩 맛이 여기만 파는 거라고. 맞아, 그건 알아. 다른 맛은 파는 게 맞아? 다른 맛은 피클 맛 이런 것도 안 팔걸 같은데 아무도 안 먹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건 엄마에서만 같은데. 내 친구들 보내주고 싶다고 해서 기념으로 삽니다. 제가 찾던 초콜릿이 여기 팔아서 한국 친구들도 주려고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이게 무슨 초콜릿인데? 유명한 미스터 거야? 비스트라는 유튜버 분이 만드신 건데 그래? 유명하신 분이야? 유튜브 1등. 1인가 들어본 것 같다. 그 아프리카에 집 지어주기 뭐 이런 거 하시는 그분 맞아, 아니야? 돈 엄청 쓰시는. 뭐 많이 쓴다고? 짜서 쓰는 거. 이런 걸 많이 써? 이거 뭔지 알아? 뭔데? 엄만 잼민이가 아니야. 나랑 같이 놀자 한게 없어. 뭐야? 완전 시골, 그제? 엄마는 저기 안에 있어. 근데 더 오래 걸릴걸? 장 보는 거 엄청 오래 걸려. 저녁은 초음파 파스타 해 먹을 거야.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엄마의 레시피가 아닌 인스타의 레시피를 카피하고 있습니다. 보장된 맛을 먹어야지, 보장된 맛. 너 내일 레시피 원해? No! 양파 가득! 왜? 지금 최악의 조합들만 모아놓고 있으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파, 양파. 저는 이제 손톱을 붙여줄 건데요. 아주 예전에 샀던 손톱들을 붙여줄 거예요. 얘는 이 본드로 붙이면 돼서 저 혼자도 할수 있답니다. 살짝 작긴 한데 그래도 그냥 남은 거니까 붙여줄게요. 얘가 막 엄청 한달 이렇게 오래가는 손톱이 아니라 일주일 붙이고 떼면 되는 손톱이라서 대충대충 붙여주면 되지만 긴장이 됩니다. 보자, 얼마나 귀신 같은가. 와우, 그닥 귀신이 귀신같지 따로 않아. 없구만. 오늘은 흑백 요리사 보지 말고 딴거 보지. 응. 왜냐하면 우리 집엔 고니 요리사가 있거든. 뭐라고? 고니모 요리사? 오케이. 내가 먹어보니까 약간 그런 느낌. 장 파스타 아니, 느낌. 안 들어갔는데 느낌이 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나의 실력이지. 나의 능력이야. 오케이. 먹어보고 얘기해줘, 어떤가. 역시 결승 진출인가요? 달랍니다. 미쳤네 둘 다. 면이 이분하게 익지 않았어요. 달라. 그만 먹어 너. 맛있어. 로제 같은데?
언니들이 안 준대? 언니들이 안 준대 속정이. 이 새끼. 이 새끼, 이 새끼. 언니들이 안 준대. 오늘도 역시나 평일이기 때문에 공부를 해줍니다. 오늘도 수학 공부할 거예요. 수학이 공부를 해도 해도 너무 어려워서 자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답노트도 만들면서 열심히 하는 중입니다. 엘전 언니의 꽃을 이라는 책인데 아시나요 여러분?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 읽었으니까 질문을 답변해야 됩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답변하는 거를 적을 거라서 노트북을 사용할 거예요. 저기요. 어머머. 아까 안 주니까 삐진 로제. 공부하는 언니. 공부하는 언니. 삐진 로제. 이제 자야지. 모두들 학교 화이팅 하시고 우리 주말에 기다려요.